자, 313페이지 보시면, 자, 급수술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술비는 이것이 급수술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반 여기 대전은 여기 무슨 강이죠? 금강 물섬인가? 그 대청댐 있죠? 대청댐 수온을 해서 그 대청댐 물을 그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공급해 줍니다. 물을. 그러면 씁니까? 안 씁니까? 쓰실 겁니까? 마시고 막 목욕하고 할 겁니까? 대청댐 물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제가 소백산맥이 있는데 그 물이 대청댐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우리 동네에서 저소 키우고 돼지 키운 똥물들이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 물을 갖다가 알맞게 만들어서 있죠? 우리, 자, 생활에 알맞는 물을 중수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럼 여러분들, 자, 집에 보시면 건물에, 자, 물탱크도 필요할 거고, 맞죠? 배관도 필요할 거고, 수도꼭지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그죠? 이런 걸 총칭해서 물을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를 전부 다 뭐라 한다? 급수 설비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급수 설비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문제는 기본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급수 설비는 이 급수 설비 쪽은 두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 급수 설비 쪽은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세요. 그럼 이 먼저 급수 1번 쪽에서 자 거기 보시면 자이 잡용수 자그 표를 보십시오. 음용수하고 무슨 수? 잡용수 두 가지로 나눠놨죠. 보통 여러분들이 자이 건물에서 쓰는 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음용수하고 잡용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와 잡용수. 그러면 음용수하고 잡용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이런 거 있죠? 씻거나 이런 물이 뭐다? 음용수입니다. 사람이 직접 마시고, 오늘 집에 가면 뭐 해야 돼요? 밥 해야 됩니까? 밥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밥을 하든, 라면을 끓이든, 국수를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필요하죠? 그런 데 사용된 물을 음용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씻거나 하지 않는 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변기도 뭐 합니까? 자, 대변기 변만 넣어놓고 물을 안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대변기 이제 세정용 물이 필요할 것이다, 맞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보면 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있죠. 청소하는 거 있죠. 아니면 저 살수해 주는 거 있죠. 이런 그뭐 적용수 이런 거 주고 있죠. 그런 물들을 무슨 수라 한다? 잡용수라고 합니다.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씻거나 조리하거나 이런 물은 음용수. 그 이외에 잡다한 용도는 무슨 수? 잡용수라고 보시면 돼. 청소용 이런 것은 잡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큰 건물 가서는 조심하십시오. 이 작은 건물하고 큰 건물은 큰 건물의 경우는 굉장히 대형 건물이에요. 물이 두 가지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물이 하나만 공급돼요. 거의 아파트는 거의 상수 가지고 거의 다 공급됩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에 싱크대에 나오는 물이나 욕조에 공급되는 물이나 대변기에 공급되는 물다 똑같습니다. 다 수돗물 상수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건물이 있죠. 엄청 큰 건물 같은 데 가면 그런 데는 어떤가 하면 자, 이 수돗물이 공급되는 데 있고 그다음에 보통 중수가 공급되는 데가 있어요. 별도로. 상수가 아닌 중수. 가운데 중자. 위상자면 상수. 그럼 수돗물은 상수라 해요. 위상자. 좋은 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씻고 싹 버린 물 있죠? 거기 아래 하자 써서 하수라 해요. 배수대 내려가는 걸 하수고. 그러면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중수라고 칭합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대형 건물은 중수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아주 큰 병원들 있죠.
혹시 중수도 설비를 갖추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가 공급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자 화장실에 가서도 싱크대에 물하고 그다음에 이런 저 이런 거 여러분들 저 걸레 빨으라고 있죠. 이런 거 있잖아. 봉걸레 빨으라고 이런 거 있죠. 이래 있을 때 혹시 과일 씻고 이럴 때 있죠. 여기서 씻지 말아요. 싱크대에서 씻어야 돼. 그런 거 씻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 걸레 빠는 거 이걸 뭐라 하죠? 청 이거 하는 게 아, 이름을 까먹었네. 요새 자주 잊어먹어서 큰일 났네. 여기에는 중수가 공급되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지하수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십시오. 대규모 건물을 가면요.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제 중수도 설비를 갖춘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호텔 우리나라 호텔 큰 데가 어디죠? 그런데 이제 신라 호텔, 신라 호텔이네. 요새 호텔들 난리잖아요. 호텔 방이 없잖아. 중국인들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제 이 제때 그에서 지금 옛날에 이제 지금 아파트 투자했다 뭐 투자했대? 지금 호텔 투자한 사람들 있죠? 돈 최고 잘 벌지 않습니까? 수익률 맞아요? 오피스텔 이런 거보다 호텔. 아니 우리나라 한 관광지 돌아다녀 봐요. 와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 많다니까. 한국 아니고 맞죠? 우리나라 외국에 가면 뭡니까?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고 뭘 많이 입고 다니십니까? 이제 요새 그래 많이 안 입고 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등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하죠? 등산복을? 아웃도어. 아웃도어 입고 외국에 나간 분들 그게 누굽니까?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질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죠? 아니, 질서 제일 안 지키는 사람 누구? 중국인. 와, 정내 무슨 아무데나 막 제복 던지고 막 이래.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먹는 사람들 있죠? 뭐 챙겨가, 놀이시설 가서 챙겨가 뭐 먹는 사람은 누구? 한국 사람. 일본에는 가면 절대 안 챙겨오죠? 일본은 하지 말한 거 죽어도 안 합니다. 놀이시설 가서 거꾸로 사 먹지. 가져오라고 하면 아예 안 가져. 검사도 안 해. 근데 거 가서 몰래 먹는 사람 누구다? 한국 사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그래서 이제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 잡용수. 그러면 이 잡용수, 자, 이 사용 비율이, 잡용수는 아까 얘기했죠? 잡용수라는 것은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씻는 물 이외의 물이 무슨 수다? 잡용수. 그러면 잡용수 사용 비율이 큰 건축물들은,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주택이나 사무소입니다. 주택이나 이런 사무소 건물들이 잡용수 비율이 커요. 왜 그런가 하면 주택이나 사무소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거주 시간 가지고 따지면 돼. 자기가 얼마나 장기간 장시간 거주하냐. 그러면 잡용수 사용 비율이 큰 데는 이겁니다. 장시간 장기간 거주하는 데요. 장시간, 장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잡용수 비율이 커집니다. 잡용수. 잡용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겁니다. 목욕할 때 물이죠? 이런, 자, 사실 목욕을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목욕은? 탕에 그 바닥은 잘안 하죠? 간단히 샤워하죠? 맞죠? 우리 간단히 샤워 어떤가 하지? 그래서 이 주택에서, 몰라, 저는 이상하게 사우나 가서 거의 합니다. 집에서 목욕은 거의 잘안 하고, 왜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저는 대부분 사우나 가서 하고, 집에서 그 욕조 좀 맡아가지고 나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 장시간, 장기간 거주할수록 잡용수 사용 비율이 커집니다. 그런데 단시간, 단기간 거주하게 되면 음용수 비율이 커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막 외울려 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주택 사무소는 음용수 비율은 가장 적고, 잡용수 비율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네.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탁이나 이런 것만 해야죠. 청소 이런 용도의 물이. 그리고 사실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필수로 자 변기는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우리 집에 변기가 안 내려갈 수 없죠. 샤워는 안할수 있지만 변기 안낼 수는 없어. 맞죠? 자 변기 한번 내릴 때 있죠. 대변기 한번 내리면 대략 12리터 전후입니다. 12리터 있죠? 전후 물 내려가요. 전후 물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가서 사오시는 거 있죠? 삼다수나 뭐 이런 물 사오잖아요. 스파클 막 이런 종류 많죠. 그물 사올 때 6개도 2리터 있죠? 6개 들은 거 있고 무겁게 들고 오죠? 그거만큼 한 번에 물이 내려가요. 한번 변기 내릴 때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 4인 가족이 하루에 몇 번씩 누르면요 엄청난 물의 양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병수 비율이 어떻게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무소잖아. 사무 와서서 이분들 막 씻고 마시고 조리하고 이런 물이 많겠어요? 저 변기 내리는 물이 많아요? 변기 내리는 물이 많죠. 맞죠? 변소. 그래서 무슨 비율이 커진다? 자병수 사용 비율이 커집니다. 반대로 음용수 사용 비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는 무슨 비율이 높다? 자병수 사용 비율이 높은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호텔 병원 봐요. 호텔 병원은 무슨 비율이 높다? 음용수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자병수 사용 비율이 적습니다. 음용수.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시면 쓰는 게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호텔에 가서 쓰시면요. 거의 호텔에 가면 이상하게 목욕을 자주 합니다. 맞아? 호텔은 목욕을 자주 합니다. 맞아? 그것도 무슨 목욕을 한다? 방값 생각나서 탕목욕을 하죠? 안 하시는가 보네. 호텔을 아예 안 가봤습니까? 그래서 호텔에서는 음용수 비율이 높습니다. 자, 변기 내리는 물보다 있죠? 목욕을 많이 합니다. 아시오니? 그 다음에 수질에서 보면, 자, 그 물의 경도 있죠?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물의 경도. 물의 경도의 개념은 무엇을 물의 경도라? 자, 물 속에는 금속이 바로 플러스 이가 양이온으로 용해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그물 속에 이물 속에 마그네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마그네슘이나 뭐 칼슘이든 뭐 많죠, 철분이든 나트륨이든 뭐 많을 거 아닙니까,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보통 플러스 이가 물에 자이 금속이 물하고 접촉하면 플러스 이가 양이온으로 용해돼 들어갑니다. 이 양을 일일이 단순하게 나타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탄산칼슘 CaCO3로 이 양을 갖다가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한 거예요. 탄산을 간략히 표시하자는 거죠. 탄산칼슘으로 표시한 거, 이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되는 게 한산 표시한 거예요. 한산 표시. 그런데 이때 단위가 뭘 쓰는가 하면 단위가 ppm 단위 쓰는 거예요. ppm.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물은 알고 먹어야지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산에서 쫄쫄쫄 내려온다고 그것도 모르고 그 강산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안 되죠. 특히 강산이 있던 주변 있죠. 거기 물은 잘못 먹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자, 여러분들 저기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경상남도 어딘가 그 주변에 전부 다 아프닥해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저거 전혀 저거 안 되고 이랬었잖아요. 그 뭐죠? 채소 이런 거 있죠? 그거 막다안 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그래서 여기 이제 탄산칼슘 여기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한산 표시한 겁니다. 단위는 ppm을 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물을 탄산 칼슘이 함유량에 따라서 나눴을 때 물을 연수. 여러분이 옛날 저걸로 배웠어요. 단물 맞죠? 일명 단물이라고 배웠죠? 단물 센물 해가지고 비누용해가 잘 되는 물이 뭐다? 단물 했고 비누용해 센물 했죠. 그래서 지하수나 우물물이 무슨 수 됩니까? 센물 배웠잖아. 저거는 수돗물은 상수, 끓인 물이 저거 단물이고 끓인 물. 물을 끓이게 되면 단물이 되고 여러분 지하수 있죠? 지하수나 일반 우물물들 있죠? 폼에 그거는 뭐다? 센물이잖아요. 경도가 높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경수 보세요. 경수. 그럼 여러분들 사실 겁니다. 세탁할 때 있죠? 세탁기 돌릴 때. 자, 이겁니다. 세탁기 돌릴 때 더운 물에다가 있죠? 세제를 풀어가 넣는 것이 때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찬물만 하지 말고 있죠? 따뜻한 물하고 있죠? 찬물하고 섞어가지고 있죠? 그다가 세제를 풀어가 넣어가 해주시면 있죠? 때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수는 여러분들이 있죠? 이 센물은 비누가 잘 용해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때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더운 물을 섞어가 해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제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게 씁니까?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 세제의 농간이 한 스푼이 돼가지고 맞죠? 이 팍 떨어져 걸러 한 스푼 그 엄청난 양이야.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고나 아무리 헹궈도 세제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들 다 죽었잖아. 그 뭐예요? 그 세제 때문에 다 죽은 것 같아. 그 우리 가지고 간직하고 있던 동물들이 있잖아요. 맞죠? 없어지죠? 아예 벼룩 이런 거 있었잖아. 한 번씩 잡았죠? 안 잡으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 세탁기는 약간 뜨거운 물하고 섞어서 해주는 게 비누용에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수 알아두세요. 일명 센물이라고 하죠. 일명 센물.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이야. 그래서 이 경수가 일명 센물이라고 하고, 경도가 뭐다? 높은 물이에요. 경도가 높은 물을 무슨 수? 경수라고 해요. 높은 물. 경도가 높은 물.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금속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수죠. 그러면 경수는 대표 지하수 같은 거, 지하수나 아니면 우물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물물, 지하수나 우물물들이 보통 경수에 해당이 됩니다. 경수에 해당. 그러면 얘는 비누 용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비누 용해가. 그래서 세탁용이나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사용할 때는 무슨 수를 써야 된다? 연수를 써줘야 됩니다. 연수. 그래서 세탁기에는 연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때가 잘, 그래서 목욕탕에 갔을 때도 뭡니까? 때가 잘 빠지게 해서 연수기 사용하는 데 있죠? 그래서 연수를 써줘야지만 이 때가 팍팍 잘 빠집니다. 그러면 찬물로만 씻을 때하고 더운 물 씻을 때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들어갔다가 때 빗기로 갑니까? 아이, 또 온탕에 딱 들어갔다가 때 빗기로 가죠? 아닌가? 그냥 가서 막 바로 밉니까? 샤워하고 온탕에 싹 들어갔다 푹 불려가서 때 팍팍 밀죠? 보시고. 기준적. 그래서 이 경수가 경도가 높은 물입니다. 그 개념 알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있죠? 거기 보일러 경수 사용할 때 현상 나오죠? 요거 가지고 2차에 냈습니다. 관리실무에 여기 출제됐었어요. 이거는 관리실무에 출제가 됐습니다. 시설계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보통 거기 보면 보일러의 경수 사용할 때 경도 높은 사용하면 뭐가 생긴다? 1번 스케일. 스케일이 물때입니다. 스케일이 물때입니다. 물때. 물때가 스케일입니다. 물때. 하얀 거. 그러면 여러분이 저기입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스케일은 여러분들 물을 끓이게 되면요. 오늘 뭐
주전자나 냄비에다 물을 한번 끓여보세요. 아무리 수돗물이라 해도 우리 약간 하얀 거 조금 뜨죠? 거기 고착해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목회했을 때 초반에 때가 새까만 건 아니죠? 근데 고3들은 오래 때 안 뺏기고 계속 내두면 노숙자도 되니까 새까매지죠? 그거와 같이 이게 본래의 때도 초반에는 새까맣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개 계속 끼우다가 아주 시큼해지는 거예요. 때가, 물때가. 그래서 이제 물때가 스케일이,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이 스케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을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에는 보일러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보일러에 자 경수 사용할 때는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돼. 급수 처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급수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경수의 연화법이에요. 경수의 연화법을 써줘야 돼. 연화법. 그러면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경수의 연화법입니다. 그래서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줘야지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에도 약간 뭐다 온수하고 냉수를 섞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비누 용해가 잘 돼요. 때가 팍팍 잘, 적은 양의 세제를 써도 때가 잘 빠집니다. 옛날에, 이 지하수 이용하고 그러면 때가 안 빠진 이유가 경수이기 때문에 때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 촌에 가서 머리 감으면 비누 용해가 안 되죠? 안 풀려. 촌에 가서 머리 아예 감지를 마라. 물에 습기만 공급해가 때 드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때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동물성 이런 거 막 키웠죠. 머리에. 머리에 많이 키웠죠. 그래서 참비 가지고 막 삐서가지고, 그죠? 그거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촌에 뭐, 때가 빠져야지. 그리고 그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나오죠. 이것이 이제 관계 법령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근데 이런 거 암기하는 건 지금 뭐 암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령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7번에 보면 수소이온 농도 이거 가지고 기출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10번에 정발 잔유물 있죠. 요거는 2차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정발 잔유물 경우는 2차에서 기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거기에 용어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거기 13번에 탁도라고 나오죠.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 색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물에 흐린 정도를 뭐다? 탁도라고 해요.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 물에 흐린 정도를 우리가 탁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우리 서해바다하고 동해바다하고 틀리죠? 맞죠? 서해바다는 흐리죠? 탁도가 높은 거예요. 탁도가 높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뻘이 많은데 이런 데는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탁도가 높아서 안에 들어가 하나도 안 보이죠? 맞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휴양지감 있죠? 외국에 나가보면 와 싹 보이는데 우리나라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 맞죠? 특히 저 동해안은 너무 수심이 깊어서 안 보이고 그리고 서해는 수심이 얕은데도 흐려서 탁도 때문에 안 보여요. 서해 남해. 맞죠? 들어가도 안 보입니다. 보시고 탁도고 그다음에 그 제일 밑에 보면 16번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 나오죠. 그런데 염지하수란 말이 나오죠. 염지하수. 염분을 포함하는 지하수를 염지하수라고 해요. 염분. 염분을 포함하는 지하수입니다. 포함하는 지하수.
지하수를 염지하수라고 합니다. 염분이 포함된 지하수를 염지하수라고 해요. 자, 이 염지하수는 뭐 때문에 염지하수 기준이 있는, 염지하수가 나온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최근에, 자, 도서 섬지방이나 또는 자, 해안가 지방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요, 뽑았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빼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생수를 너무 많이 먹죠. 맞아? 다 뽑아내거든. 뽑아내면 다시 그만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그 공급을 채워주면 되는데, 맞죠? 공급을 못 채워주면 뭘로 남는다? 동공으로 남는 거야. 그럼 내려앉는 거야, 나중에. 싱크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특히 저기 있죠? 중국에 있죠? 중국이 옛날에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잘 안 씻다가 요새 잘 씻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지하수를 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아마 이 굉장히, 중국이 심한 데가 제일 중국이에요. 엄청나게 뺐었거든요. 그래서 집안 침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같은데, 맞죠? 상하이는 뭐 1년에 한 1cm인가 2cm가 가라앉는다는 것 같아요. 지표가. 하도 뺐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긁어주입니다. 그러면 지하의 수가 있잖니까. 그럼 물을 많이 뺏어다 보니까 반대로 바닷물이 어떻게 지하로 스며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염지하수라고 해요. 그러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다, 맞죠? 제주도다. 그럼 제주도 같은 데는 뭐다? 주변에서 특히 용암지대고, 맞죠? 암석지대. 그렇다 보니까 이 소공기가 약간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염지하수라고 합니다. 염지하수. 근데 이 방사능 가능 기준이 있죠.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된가 하면 저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죠. 그때 후쿠시마 맞죠? 후쿠시마 원전에서 뭐다? 방사능물을 유출했죠. 방사능수를 유출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수법 나오죠. 자, 정수법은 이걸 정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법이에요.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법이 뭐다?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잖아. 우리가 먹기 알맞게 만드는 게 정수기 아닙니까? 아니, 물을 그대로 걸러가 주면, 물을 수돗물 들어온 그대로 주면 정수기 달 필요가 없죠. 우리의 목적에 알맞게. 자, 수돗물 못 믿겠다, 그죠? 오면서 수도관 노화로 인해서 수도관에 있죠. 압력이 크잖아. 크면요, 공급할 때는 이 물이 누수된 곳이 뚫린 데 곳이 바꿔 밀어내죠. 그래서 이겁니다.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이거 누수에 있어도 상당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상수도관에서 물이 쫄쫄 누수가 되거든. 맞죠? 쓴 만큼 이제 공급한 만큼 우리가 사용한 양이 측정이 안 돼요. 그럼 그 나머지가 뭐다?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뺏은 인간들도 있죠. 있다니까. 짝짝꿍 해가지고. 특히 저 무슨 업 하는 사람들이? 이거. 목욕업은 이 물값 조절하는 게 남는 길이죠. 그래서 둘이 짝짝꿍 돼가요. 그죠? 몰래 빼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맞아? 에이, 그런 게 있어. 맞아? 있었어요. 등등 많았습니다. 땅 파다 보니까 간혹 가다 그런 경우도 많이,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간혹 가다. 왜? 도면이 없는데 간이 지나. 그런 경우. 그래서 누수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냥. 근데 상수도 본관이, 단수를 시켜서 고장나면 물이 압력으로 인해서 갈 때는 밖으로 새지만 반대로. 맞죠? 압력이 약해지면 밖에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상수도관 자체가 뭐다? 오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배관이 노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추출 이런 거 많이 썼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쇳가루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와요. 맞죠?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서도 있죠. 배관이 노화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결론이 있어요. 안 믿겨요. 여러분들이 정수기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고. 그런데 그 방법은 이제 뭐, 침전법이나, 자, 여과, 토끼, 멸균, 이런 법이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죠? 침전은 깔아 앉는 게 침전이죠. 여러분들, 흙탕물 빙크에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다 깔아 앉죠? 그게 침전법 아닙니까? 그리고 여과는 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기에도 옛날 정수기 중에 저런 거 있죠. 안에다 돌 같은 거 넣거나 아니면 여가지 넣어가 있죠. 여가식이죠. 그러는 형태. 그리고 폭기 있죠. 3번의 폭기는, 자, 폭기는 폭이라고도 해. 폭이. 폭기, 폭이. 자, 원래 폭기, 폭이는 무엇을 폭기, 폭이라 하는가 하면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거야. 폭기, 폭이는 원래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폭기, 폭이야. 뿜어주는 거야. 예. 뿜어주는 것이 폭기, 폭이에요. 폭기, 폭입니다.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걸 폭기, 폭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왜 쉴 데 없이 물을 자, 공기 중에 뿜어주는가? 자, 이겁니다. 물 속에, 자, 용해되어 있는 철들은 여과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해성, 자, 이 금속 성분이죠. 특히 철분 성분 같은 것들이 물에 용해된 철은요, 여과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불용성 철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에, 자, 하고 접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기에 뿜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폭기, 폭이라 합니다. 근데 옛날은 폭기를 썼어요. 최근에 중등 가정에서 보통 이 강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폭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 용어가 조금 안 맞다 해서 폭기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 폭기법은 뭐 때문에 쓰는 거 하면 이겁니다. 이런, 그래서 이런 철성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철성분 제거라든지, 제거나 이런 유해가스, 유해가스 발산입니다. 발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겁니다. 이 폭기법을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철성분 제거나 유해가스 같은 걸 제거, 발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폭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는가, 물을 뿜으면 비산이 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물 속에다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셔가지고 상수도 이런 갔을 때 봤을 때 막 물에다가 뭐 갖다 공기 푹 거품 나면 있죠? 그게 폭기하는 데입니다. 보기 간단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넘겨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9페이지 보면, 319페이지 보면 뭐가 급수 압력이 나오죠? 급수 압력. 자, 급수 압력이라는 것은, 자, 일정한 압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압력이 안 되면, 자, 우리가 그 기구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밸브를 많이 보시는데, 자, 어떤 밸브를 잠깐 보시는가? 저 뒤에 가서 밸브를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밸브를. 페이지, 몇 페이지 잠깐 펼쳐 주시는가 하면, 443페이지 한번 보세요. 443페이지 보시면, 자, 밸브가 보입니다. 보이죠? 밸브 보이죠? 이것이, 자, 변기에 많이 달려있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하나 달려있죠? 자, 그럼 이 밸브가 무슨 밸브인가? 세정 밸브라고 해. 세정 밸브. 이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라고 해요. 플러시 밸브.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딱 단수돼요. 그러면 공공장소의 변기에는 전부 다 얘 달려있잖아요. 많이 달려있죠? 공공장소에는. 그럼 요 버튼을, 이 방망이를 딱 누르면 물이 촥 나오죠? 그리고 딱 단수됩니다. 그러면 이 밸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압력이 작용돼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이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0.07 메가파스칼만큼 0.07 메가파스칼만큼의 압력이 작용돼야 돼요. 요거 이상에 압력 단위를 지금 메가파스칼 쓴다 했죠? 메가파스칼 읽을 때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이라 했었나요? 메가파스칼. 그러면 제곱미리당 얼마만큼 압력이 작용되느냐 이것을 메가파스칼이라 합니다. 메가파스칼 0.07 메가파스칼. 그런데 수압을 물의 높이로 환산하는 0.07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물의 높이가 나와. 그러면 7m의 수두가 필요한 거야. 압력이 필요해. 그러면 쉽게 밸브를 작동하게 해서 물탱크의 높이가 7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요 밸브만 생각했을 때 배관의 저항, 마찰 손실 수도 고려 안 하고요. 뭐만 고려했을 때? 요 밸브를 작동하게 해서.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어? 건물에 갔는데 여기 옥상 탱크가 설치돼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어? 내가 최상층에 갔는데 여기 변기에 가니까 이 밸브가 보이더라. 그러면 큰 거 넣으면 안 돼. 어? 볼일 다 보고 있지? 대변 보고 눌렀는데 물이 나오긴 나와. 화가 안 나와. 물이 나오긴 나와. 절절절절 나오는데 작동이 안 돼요. 똑바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등립된 학원이 이 사항이 된 학원이 딱 한 군데 있었어. 부산에. 지금은 이사 갔는데, 올해 이사 갔는데. 어딘가 뭐, 학원이 6층하고 7층을 썼거든요. 6, 7, 공부는 여기서 하고요. 다행히, 여기서 했길 다행이야. 여기서 했으면 학생들 볼일 보러 7층에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맞죠? 수업을 여기서 6층에서 해가지고 괜찮았어요. 왜냐, 6층에서 물탱크하고는 거리가 되거든. 그러면서 충분히 작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죠. 7층은 바로 여기 옥상이고요. 물탱크하고 요 거리가 짧아. 그러니까 작동이 안 돼. 얘가 원활히. 최소한 이거 높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이겁니다.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하고 고려하면 최소 염도 얼마 정도. 10m 이상 높이 있어야지만 밸브가 원활히 작동됩니다. 압력이 안 되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압력을 갖다가 했죠. 수압 단위를 압력을 높이로 하는 사람 곱하기 100 해주고 반대로 높이 뭐 10m가 있을 때 물의 높이가 탱크에서 높이가 10m 그러면 곱하기 0.01 해주면 뭐다? 수압 대 압력 대 수압이 됩니다. 그러면 0.1 메가파스칼이란 수압이 되는 게 압력이에요. 수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압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는 샤워기 사용하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아파트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정밸브나 이 샤워기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내는 거예요. 샤워 가지고. 그러면 세정밸브나 샤워는요. 작동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압력이 필요하다? 0.07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압력이. 그럼 최소한 몇 메다의 수두가 필요하더라? 7m. 요것만 요거 작동되기 위해서 7m 수두가 필요합니다. 근데 배관에 오면서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에이, 맞죠? 배관에 우리가 아까 마찰 손실 수두 했잖아. 시계 있죠? 그거에 의해서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높이가 되거든. 물탱크에서 10m 높이가 되면 사용하시고 안 되면요. 큰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에서 수업할 때 한 번씩 딱 여기가 독서실이거든. 공부하는 데야. 그래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내가 간혹 가다 까먹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야기하면 여기에 사정에 겪던 분이 나오는 것 같아. 얼굴 분위기를 딱 보니까. 그래서 밖에 양동이를 내놓은 이유가 있는데 갖다 부어라 이거야. 여러분들 이겁니다. 화장실 안에 가니까 이상하게 양동이가 있더라. 그러면 안에 밸브가 이 밸브가 달린 거야. 그러면 그 양도가 하면 큰일 나요. 안 나와. 변이 안 내려간다니까.
변기에서 일정한 압력.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12회 때 샤워 가지고 냈어요. 0.07 요거 고르는 거. 관리실무도 출제됐고 시설계는 양쪽에 다 시험 나왔어요. 얘는. 기억하죠? 최저 압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지? 세정밸브하고 뭐하고 샤워가 얼마만큼? 0.07만큼. 그래서 요겁니다. 그 기구를 작동해 최저한 필요한 압력이 최저 필요한 압력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똥 넣어놓고 뭐한다? 똥칠. 맞아? 압력이 약하면 뭐하고? 똥 넣어놓고 똥칠하고 나온다. 그래서 0.07 이러면 돼.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샤워할 때 막 비누칠 열심히 해놨는데, 맞죠? 샴푸하고 막 해놨는데 물 안 나오면 비누칠하고 나가야 되죠. 똥칠이든 비누칠이 되죠. 칠하고 나. 아, 제가 이거 나올 때 농담 많이 했었는데, 아, 제가 옥탑방에 한번 살았거든요. 아, 옛날은 여러분들입니다. 옛날은 이렇게 해가지고 2층 이런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옥상에다가 또 가건물을 지었죠, 맞죠? 그러니까 또 저 학교 근처, 대학교 근처는 뭘 줬습니까? 예, 자취를 자취방을 많이 줬잖아요. 월세. 학생들한테 월세를 많이 주죠? 아, 지금 월세를 해야지 돈이 돼요. 전세를 해야지 돈이 돼. 월세 맞죠? 요새 전세가 없어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금에도 이 금리가 낮아가 안 나오죠? 맞죠? 금리가 낮아서 안 나오잖아요. 저한테 호텔 같은 데 투자해 놓으면 안 나오는데, 맞아요? 호텔 요새 영업이 잘 되거든. 요새 호텔 짓는데도 이제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콘도 형식으로 호텔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요새. 그럼 앞으로 계속 엄청 올 거예요, 중국인이. 아, 자꾸 돈을 벌어내겠죠? 에이, 우리나라도 해외여행 옛날에 안 갔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무진장 가죠? 와, 지금 인천국제공항 가봐요.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맞죠? 줄 서가라고! 맞죠? 그 자러 가면 옆에 외국인들 많아. 옆에 잠시 쉬시러 가라고. 다 외국인이야. 자, 보시고. 그러면, 그 기준 보시고요. 그래서, 똥칠,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 넘겨서, 이 3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급수 방식이 나와요.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냐, 이것이 뭐다? 급수 방식입니다. 근데 급수 방식 있죠? 여기는 거의 내줍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급수 방식.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됐습니다. 급수 방식. 3. 급수 방식 여기는 꼭 하셔야 돼요. 거의 한 문제가 나옵니다. 진짜 어쩌다가 안 나오고 거의 냅니다. 작년도 한 문제고요. 이 급수 방식. 자, 그러면 급수 방식은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냐, 그죠? 그게 급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이 있죠. 제일 먼저 수도 직결 방식.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 공급을 해줍니다. 예, 수도, 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저걸 안 가지는 거야. 뭐, 펌프나 물탱크를 별로 설치하지 않고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로 치면 직수 쓴다, 걔, 직수. 그럼 보통 어딘가 하면 아파트 1, 2, 3층 같은 경우. 아파트 1층, 2층, 3층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1, 2, 3층에 사시는데 수압이 안 세더라 그럼 직수입니다. 아파트 1, 2, 3층에. 그러면 아파트가 보통 옥상 탱크에서 갖다 확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압이 무진장 셉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1층 같은 경우는 수압이 가장 세야 돼요. 그런데 수압이 그렇게 안 세더라. 맞죠? 그러면 직수 쓴다는 거예요.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직접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사드시던 옛날에 수도 본관의 수압이 좀 약했거든요. 많이 안 올라갔는데 요새 수도 본관, 수도관을 갈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압을 가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한 3층까지는 직수를 보통 사용해요. 수도 본관의 수압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 직결 방식은 이 수도 본관의 수압으로,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게,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소규모 건물 형태에 쓰는 거예요. 소규모 건물에 쓰는 거예요. 대규모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건물에 채택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이 그거예요. 단독주택은 무슨 방식을 쓰고 있다? 수도 직결. 그럼 주택가들이 있죠. 주택가에. 여러분들 쉽게 저겁니다.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 있죠. 전용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죠. 그냥 살긴 사는데 무슨 아파트 살아야 되고, 땅은 몰라. 어느 지역인지, 용도지역은. 쉽게 얘기합니다. 고층 아파트 있죠? 고층 아파트 사시면 거의 20층 이상의 아파트에 사시면 그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가.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쇼다리 어느 중층 정도만 막 있더라. 그러면 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우리 동네는 막 거의 4층 이하들만 있다. 연립주택들 막 이런 거 막 나온다. 그러면 저겁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우리 동네는 전부 다 단독주택 위주로 쭉 있더라. 그럼 전용 주거지역들입니다. 그럼 전용 주거지역에는 노래방이 없어. 노래 연습장이. 음식점이 없어. 일반 대중 음식점, 일반 음식점이죠? 별로 없는 지역이. 그럼 우리 주변에 대중 음식점이 있죠? 음식점이나 노래방이 있으면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 나가면, 노래방이 있더라, 주변에. 그럼 뭐다?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관심 없이 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한 2년간은 아마 집값이, 부동산 값이 좀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그럼 많이 올라가거든 파세요. 저는 가르쳐줘서 많이 올라가거든. 한 2년 후에 많이 올라가거든. 팔 집이 없습니까? 다시 돈 들고 있다가 싸지면 사면 되지. 그리고 자, 그래서 소규모 어차피 살아야 됩니까? 소규모 건물에 채택되는 게 이 수도 직결식입니다. 수도 직결. 그래서 얘는 수도 직결식은, 그래서 이게 펌프가 없어. 이 양수 펌프가 없어. 얘는 펌프가 없고 이 물탱크가 없는 거야. 물탱크가 수조잖아요. 이게 없는 방식이에요. 이게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양수 펌프가 없어요. 물탱크가 없는 거예요. 수조가 없어요. 물탱크가. 그럼 얘는요, 상수도 사업 펌프에서 단수를 시키죠. 그럼 물이 안 나와요. 물을 못 써. 근데 아파트는 물을 써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가 옛날 고가 수조 방식 대부분이에요. 이런 건물들이 고가에다 물탱크를 만들어놨죠. 그렇다 보니까 단수를 해더라도 어떻게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탱크에 올려져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가 수조 방식이 못 쓰는 게 어느 때 못 쓰는가 하면 이때는 못 쓰잖아요. 고가 수조 청소할 때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고가 수조 있는 방식들은 청소할 때 항상 미리 물 받아 놓으라고 이상하게 받아 놓으면 쓸 일이 없어. 욕조에 가득 무피 법칙이죠. 안 받아 놓으면 쓸 일이 있어. 맞아. 그리고 이겁니다. 고가 수조가 있는 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절대
물을 공급하면 바로 뺏으면 안 됩니다. 어느 때부터 된다고 하더라도 쓰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한나절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 다 뺏으거든. 청소가 똑바로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초반에 이상한 물 나오죠? 뺏으면. 그래서 빼쓰지 마시고, 고가, 옛날 것들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쓰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괜찮은데, 싱싱해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고가수조 청소한다 하면 일정 시간 동안 물을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쓰는가, 물 나오는가 물어보고, 물 나오는가 다 물어봐. 그럼 그 사람도 쓸 거 아닙니까? 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21페이지 고가 탱크 방식이 나옵니다. 고가 탱크. 자, 얘가 가장 자주 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대부분 건물들이 무엇을 한다? 고가의 물탱크를 설치하죠. 그래서 얘가 자주 나옵니다. 거의 얘입니다. 얘가 줍니다. 몰라내도 계속 냅니다. 자, 공동주택 시설, 이겁니다. 관리사 자격증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낼 것 같아요. 얘는 내도 계속 하십시오. 고가수조는. 왜? 우리나라 건물에 있잖아요. 8, 90%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 이겁니다. 대규모 건물들이. 63빌딩이든 막 무역센터 건물이 다 이겁니다. 이 건물도 고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